신앙의 내공을 높여라. 내공이란 내적 수양으로 얻어지는 내적 힘으로써 이것이 쌓일 때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시메우가 사는 비결. 지구상에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며 몇 미터나 되는지 아시는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1만 1천 미터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라고 한다. 아직 1만 1천 미터 끝까지 사람이 내려가지 못했다. 잠수정을 타고 1만 800 미터까지는 내려갔는데 나머지 200 미터는 아직 사람이 직접 탐험하지 못하고 대신 로봇을 내려보내서 탐험에 성공했다. 1만 1천 미터쯤 내려가면 수압이 어느 정도 될까? 한 사람이 받는 압력은 약 110톤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겹겹의 철판으로 둘러싼 최첨단 잠수정도 아직 1만 1천 미터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깊은 바다 속에 과연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물론 있다. 길이 30cm의 물고기도 탐지되었고 새우 비슷한 생물들이 있었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 튼튼한 강철로 겹겹으로 둘러쌌어 잠수정도 못 견디는 그런 엄청난 압력을 그것보다 훨씬 연약하게 보이는 심해어들이 견디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심해어는 자기 몸 안에 갖고 있는 내압과 바깥에서 외압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 피부를 강철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너꺼니 견디는 이유는 자기 몸속에서 압력 조절을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즉, 내압 내공이 있으니까 엄청난 외압도 이긴다는 뜻이다. 주님의 사역 방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외압이 굉장하다. 세상은 진짜 크리스천들에게 대체로 적대적이다. 그 적대적인 문제는 자기 주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적대적인 환경은 그대로 놔두신다. 대신에 내압 내공이 있는 사람을 거기 외압의 도가니 한복판 속에 보내신다. 그 외압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즉 시메오처럼 내압이 준비된 사람을 던지신다. 그 사람을 먼저 키우고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 적대적인 환경을 내부에서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눌리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종종 응답이 쉽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외압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압 내공의 준비되기를 기다리신다.